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하루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천 명대에 근접하며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1,912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원주가 526, 춘천 375, 강릉 238, 속초 173, 동해 98, 삼척 79, 철원 77, 태백 68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39,019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도내 병상 가동률은 56.1%로 병원 66.5%, 생활치료센터 39.7%입니다. 강원FC가 강릉 홈에서 열린 개막전에서 기분 좋은 첫 승을 올리며 시즌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강등 경쟁을 벌였던 성남과의 리턴 매치에서 이긴 건데 최영수 감독은 상위 스플릿 진출을 시즌 목표로 밝혔습니다. 배현한 기자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상대 성남을 몰아붙인 강원FC. 상대 골문을 부지런히 두드렸지만 골은 터지지 않았고 후반 들어 오히려 상대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외국인 공격수 디노가 상대 실책을 놓치지 않고 리그 데뷔골을 터뜨렸고 경기 막판 김대원 선수가 추가 골을 장렬시켰습니다.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 QK리그1 2022 개막전 경기에서 강원FC가 성남FC를 상대로 2-0 완승을 거뒀습니다. 리그 개막전에서 기분 좋은 첫 승을 거둔 강원FC는 시즌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홈 경기장을 찾은 강원FC의 팬들은 지난 시즌 부진을 털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길 기대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작년과 다른 경기력과 작년과 다른 성적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극적으로 1부 리그에 잔류한 강원FC 최용수 감독은 우승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상위 스플릿 진출을 목표로 시즌을 치러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상위 스플릿 예, 1차전으로 올라가는 게 저희 팀 목표고 예.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마 상당히 힘든 그런 불안 요소들도 많고 예. 일단 저희 팀은 좀 상위 스플릿에 가는 게 큰 목표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즌 첫 승을 거둔 강원FC는 오는 26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개막 연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춘천 지역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버스 정류장이 시내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정류장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전동 휠체어 등 전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피해 전동 보조기구 한 대가 힘겹게 지나갑니다. 폭이 2m에 달하는 정류장이 보행로에 확대 설치되면서 버스 이용자는 편해졌지만 주변 보행자 불편은 커졌습니다. 특히 전동 보조기구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는 새로운 정류장이 장애물로 다가왔습니다. 오다가 도로 빠꾸려서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사람들 보고 뭐 비켜달라고 빵빵대고 그렇게 계속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때문에 일부 전동보조기구 이용자들은 30초면 지날 직선 거리를 피해 시장 골목골목을 돌아가는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뭐 도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그래도 뭐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막혀 있으니까 통행이 안 되니까. 올해 설치된 또 다른 시내버스 정류장. 이곳은 놀이시설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한 번에 10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은 보행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이 간신히 드나들 정도의 공간만 남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행로 폭은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관리 지침에 따른 1.5m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동 보조기구 이용자가 버스 정류장을 피해 차도를 이용하다 자칫 사고라도 나면 2중, 3중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전동휠체어가 최소 1m 이상은 되고 있기 때문에 2m 이상은 길이 확보가 돼 있어야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춘천시의 외형에만 치우친 시내버스 정류장 확장 교체로 인해 전동보조기구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의 평화유산인 2022 평창 평화포럼이 오는 22일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와 스포츠, 공공외교 전문가와 글로벌 평화활동가 등이 종전선언과 그 너머라는 주제로 세계 평화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특히 2024 겨울 청소년올림픽 대회가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남북한 단일팀 구성 등에 대한 가능성과 실현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남북 강원도 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세계 인터 강원협력 네트워크 발족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업은 인력이 부족하고 근로자는 일자리가 부족한 도내 노동시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 테크노파크는 도내 기업, 대학과 연계해 올해 지역인재 190명을 대상으로 이모빌리티와 의료기기 분야 연구개발 등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교육생들에게 훈련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층이 다른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동의 없이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사람들이 임명장 반납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비롯해 임명장을 받은 인사들은 오늘 국민의힘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의 임명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무차별 임명장 살포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의 없이 임명장을 받은 도민 20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동의 없는 임명장을 받은 분들께 사과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이에 대한 지나친 정치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상생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은 폐광지역 사회단체와 강원랜드가 상호 협력을 약속하며 화해했습니다. 강원랜드 바로 세우기 투쟁본부는 어제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이 투쟁이가 요구한 상생 협력실을 협력본부로 격상하는 등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약속했다며 투쟁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와 투쟁위는 폐광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투쟁위는 상생협력실의 축소 등 강원랜드 조직 개편에 반발해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강원랜드가 강릉시가 지난 한 주 종합운동장에서 운영했던 PCR 선별 검사를 보건소로 복귀해 운영합니다. 강릉시는 보건소 주차장 포장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일부터 PCR 검사는 보건소, 신속 항원 검사는 종합운동장 잔디 광장에서 각각 분리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강릉시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선별 검사 건수는 4천여 건으로 PCR 검사가 40%, 신속 항원 검사는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의심을 받아 PCR 검사로 연결될 경우는 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강원대학교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내일부터 25일까지 2021학년도 졸업 주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졸업생들은 개인별로 학위기와 상장을 수여받거나 우편 발송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